지평을 해줘야 내려올 때도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몸을 딱 지평이 딱 돼야 되지. 내가 다 앞으로 몸 쏘는 것들이 정상인대로 다 몸이 앞 쏘면 거기에서 앞으로 가게 되고 위험하니까 항상 할 때는 조심을 딱 잡으셔서 몸 지평을 딱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내가 밑에서 항상 끝까지 끝까지 다니세요. 발차는
쪽으로 돌리다 이거. 돌리다 저 짚고 따라와 다시 들어간다 이제. 그대로 여기 뒤에 가야지. 저 다초코 지나가야 되네. 공과 가지고. 완전 딱 붙어요. 완전 딱 붙어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반대로서 뒤로 가버리면 많이 드는 것들이 정확해버리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드지 말라고 하는 정상적으로 한 대 같이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많이 커요.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너 위험하셨나? 아 이제 위험하다. 저쪽에서 걸려야지 바가지가. 이걸 저기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톱. 뒷면목이 딱 좋지. 이 손차가 저렇게 길어요? 이 손차가 저렇게 기냐고. 저래 못 싣지. 저래 싫으면 무조건 박살나요. 저래 싫으면 안 돼요. 이 손차 지금 반만 불안도 안 돼요. 잘 올라가는데. 반대로 내려와야 돼요. 몰라, 그거는 나도 그거는 지금 레버를 두 손으로 다 잡고 있다고 그걸 뭐라 하자. 레버를 하나만 잡고 있으라는데 두 손으로 다 잡고 있어. 같이 잡고 말라고. 무슨 기한이 기한이 나만 잡고 기한이 위험하죠. 용보차가 좋죠. 잘 안 되더라고. 방산 소리 좀 나있어. 방산 소리 나있어.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야, 많이 드는 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은 거 많이 드는 게 20cm야. 그래야 되고, 내가 조사 잡아서 앞으로 처박히진 않지. 그 상태 같으면 그 처박히, 그거 다 처박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안 뽑아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될 수 없어요.
이 레버는 일대도 잘 보세요. 확 안 들고 서 밀면 기계가 밀려 내려갑니다. 자, 가요. 무만 이래면 안 돼요. 그래서 레버를 어떻게 밀어야 될까? 서 밀면 자동으로 암이 새기 때문에 저렇게 심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버는 밀 때 확 밀어야 돼. 레버를 확 밀어. 레인을 놓고, 놓고, 들고. 같이 하지 말고 따로. 보시다시피, 밀 때는 한 명을 하면서 확 당겨야 돼. 슬 하려고 하면, 이게 아까 슬기가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서 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레버를 끝까지 끼가 잡는 거죠. 제가 보면서 논란이 조절해가지고 맞을 수가 있어요. 꼼수를 한번 하려면 하다가 놓고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일정하게 밀지를 못해요. 일정하게 밀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하면서 내가 고정합니다. 하면. 그러면서 면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파고 나갈 수도 있고, 터득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가는 거 없잖아. 앞으로 밀고, 나중에 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면서 완전 도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먹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가 밀어서. 다 되네. 이게 되면
90도로 꺾어 넣어가지고 암을 당기면 되나요? 직각으로, 직각으로 꺾고. 이 장렬, 이 아이들러인데, 아이들러를 밀어서 장렬 조절하거든요. 아이들러를. 그래서 이 실린더가 여기서 요만한 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그 실린더를 이렇게 브릿지를 넘어줄게요. 브릿지를 밀어넣어주면 실린더에 있던 여기 안에 봉이 이렇게 밀려 나와요. 나오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맞춰놨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장력이 이게 늦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실린더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니. 그러면 이걸 빼내고 안에 그래서 실린더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제 그 보고 이제 뭐 실만 바꿔도 되거든요. 이걸 하시면 되고 그 뺄 때는 요 보드 있잖아요. 요 한 17mm거든요. 풀어내버리면 이만큼 이렇게 하고 야를 쭉 밟아버리면 쭉 당겨 들어옵니다. 당겨 들어오면 유격이 생겨요. 이렇게 밟고 볼트를 빼고 이렇게 밟으면 실린더가 당겨 들어오면서 유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빼고 실린더는 아이들을 빼고 그냥 당기면 빠져나와요. 그냥 맞춰있기 때문에 드래그 보시면 중간에 지금 뭐 레버 하나 있죠. 이 레버를 이제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드래그 옴으로 되기도 하고 앞에 블레이드가 작동하게 돼요.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만지면 제가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는데 얘를 이렇게 당겨버리게 되면 얘가 움직여요. 얘를 만지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입장도 맞아요. 밟으면 앞으로 밟으면 이쪽으로 가고요. 뒤로 밟으면 이쪽으로 가요. 움직이는 각이 한 21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지역에 가서 내가 이제 못 올 때 이게 왜 배수로 같은 거 칠 때 없잖아요. 내가 배수가 좁으면 못 하잖아요. 옆에 가면서 각을 틀어서 내가 틀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배수 치고 할 때 그럴 때 쓰고 아니면 좁은 지역에 가서 내가 회전을 못 할 때 있죠. 회전을 못 하는데 옆에 노선에 이렇게 파야 될 때 그럴 때 이걸 써요. 하게 되면 얘가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몸처럼 움직이냐고 얘가 움직여요. 좁은 공간에서 이거 좁은 공간에서 오케이 앞으로 그래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면 본인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제 요 분배하고 바가지 암만 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됐네.
그런 것도 약간 이렇게 동계기용 기름 써야 되는데 뭐 여름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을 여름에 바다 같은 거 넣으면 날 추워버리면 그림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게 이거예요. 안에 이게 이제 이게 1차 6차라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밑에서 제일 먼저 갈아주는데 이거 자주 갈아주면 얘는 오염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 것만 자주 갈아주고 이거는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는 한 2차는 한 절밖에 안 하니까 제일 자주 갈아주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연료계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애를 뺀다 그러면 기름을 완전히 하면 앵꼬도 완전히 앵꼬시까지 기름 떼놨어요. 그러면 기름을 채우시고 키를 넣으시면 지금 따따따 소리 나죠? 지금 펌프가 기름을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밀어 올리는데 배를 놔두면 에어 빠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2, 3초 걸리는데 얘를 풀어주면 이거 두 개 있죠? 여기 이걸 풀어주면 에어가 빨리 빠집니다. 얘를 풀어주고 기름을 채면은 공기만 펄펄펄 나와요. 그럼 기름이 올라오면 기름 나오면 잠그시고 뒤에 또 기다리시면 뒤에도 기름이 쫄쫄 나오면 잠그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안 되면 시동 거시면 잘 걸립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에어 공룡 하고, 그냥 놔둬도 얘는 빠져요. 빠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빨리 빼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탱크는 왼쪽에 보시면 피터씩 하는 거 있죠? 요게? 요게 열 탱크인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기름을 당겨 쓰시면 이렇게 우리가 청소해 놓으면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나갔다 두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안에 막 찌꺼기가 막 한계 없는 게 있어요. 막 시커먼 고무 같은 거에다 막 이상 찌꺼기 같은 거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기름을 쓰면 안 좋아요. 아웃되는 기름은 당겨 쓰셔야 돼요. 아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도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있나요? 지금 바다라고 쓸 거라 통에 찌꺼기가 있거나 하니까 그렇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은 다 있습니다. 이 구멍이 없으면 진공이 차서 기름이 정상적으로 안 올라와요. 펌프로 땡긴다고 진공이 차서 정상적인 기름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탱크에는 보면 이런 속구멍이 다 있습니다. 이 없으면 안 돼요. 요거는 가열 불화거나요. 이렇게 살짝 중상 떼서 살짝 돌리면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다 뺀 하면 깨끗이 움직이면서 빠져요.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근데 대부분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비했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했다가 악셀에 착 생긴 순간적으로 확 밀어버려.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힘 확 받으면서 여기 그냥 터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먹고는 사람들 다 끊어줍니다. 가봐요. 끝까지 등반 스톱 내리고 바가지로 조금 아무리 땡긴 괜찮겠는데 예. 가도 된다 하더라고.
그렇죠. 조금 더 가봐요, 조금 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